안녕하세요, 저 블루투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예, 안녕하세요. 블루투 한여대 주민영 기자입니다. 예, 6호선 3번 칸 TV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다가 다시 여러분들 약속드린 대로 다시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예, 나온 대로 최신 제품을 쓰시는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저 피경동 살고 예. 있는 권순환. 권순환 씨요. 예. 예. 제품 이름이 뭐죠? 베가 넘버 5. 아, 베가 넘버 5. 이 언제 구입하셨어요? 1월 1일. 1월 1일. 네, 이번 1월 1일. 예. 아, 그럼 베가 넘버 5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셨나요? 일단 그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예. 거기서 일단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일단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 처음에 일단 화면이 좀 많이 커서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 거 좋아하기 예. 때문에 네, 구매하게 됐어요. 아, 그럼 기존에도 스마트폰 쓰셨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아. 스마트폰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첫 스마트폰이 되게 5인치짜리 큰 스마트폰이 되셨는데 일단 커서 뭐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검색할 때도 좀 더 잘 네. 읽을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예. 그런 그러면 커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 좀 이렇게 손에 그 예. 그립감 같은 게 예. 네. 이렇게 들다 보니까 손에 네. 자주 떨어뜨리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손이 좀 아파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아 이렇게 네. 손을 넓게 벌려서 네. 잡으니까 아 그리고 장점 또 생각나는데 예. 그 카카오톡 같은 거 할 때 이게 자판이 좀 커서 오타가 좀 적게 나는 네, 그런 장점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5인치짜리 스마트폰이 좀 계속 요즘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5.3인치도 있고 5인치짜리도 있고 그 신제품 나오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늦게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네, 네, 만족은 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거라던가 이런 거는 좀 더 사용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그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처럼 뭐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조금 손도 불편하고 한 거랑 그 다음에 동영상 크게 보고 자판 오타 적고 뭐 화면 좀 크게 보고 이런 장점들이랑 보실 때 다음에 뭐 구입하셔도 5인치 이상 큰 거를 구입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게 1년까지 안 써봐서 여름에 예. 일단 겨울에는 이렇게 옷이 벨트 놓고 예.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지 주머니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다음에도 예. 아마 네. 제가 근데 지금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은 없기 때문에 예. 다음에 사면 좀 큰 걸로 사고 싶어요. 아, 동영상을 정말 많이 보시는구나. 예. 예. 굉장히 미인분이 예, 신제품을 쓰고 계시는데요. 한번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궁금하시네요. 의정부에 사는 김자영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조금 소음이 커서 조금만 목소리를 또렷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정부에 사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쓰시는 제품은 이름이 뭐죠? 아 갤럭시 노트. 예. 그럼 이 신제품인데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쯤 사셨을까요? 1월쯤에 네. 나오자마자 거의 사셨네요. 네. 아, 그 전에도 스마트폰 쓰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요. 아, 그럼 처음에 스마트폰 구입하셨는데 이 네. 제품이 거의 제일 큰 제품이잖아요. 네. 이거를 선택할 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크기도 마음에 들었고. 예. 그리고 이게 펜을 이용해서 쓰잖아요. 예. 그래서 펜으로 쓴다는 거랑 그리고 우선은 삼성이라는 예. 제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서. 예, 네. 바꾸신 다음에
기존에 뭐 일반 휴대폰 쓰실 때보다 뭐 이런 게 좋다 그런 점 있으세요? 아, 우선은 처음 스마트폰 유저라서 예.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좋았고요. 예. 그리고 그때 가끔 좀 느리다는 거, 생각보다 느리다는 예. 거, 그리고 LTE로 바뀌었는데도 많이 느리게 되죠. LTE 아니라 3G거든요. 아, 3G. 네. 아, 그럼 KT로 개통하셨구나. 네, 네, 네. 아, 그 짧은 그래서, 찬스를 잘 네. 네. 그래서 좀 느릴 때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LTE 말고 3G로 하신 건 요금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LTE가 아직 예. 제가 첫 1월 달에는 막 그렇게 많이 보급되진 않아서 예. 그러니까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그냥 3G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무제한 요금제로 쓰세요? 네네. 화면 큰 거는 어떤 거 할 때 많이 편리하게 느껴지세요? 우선 영화 볼 때랑 인터넷 할 때도 좋고요. 예. 영화 볼 때도 좋고 게임 할 때도 좋고 그냥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여자한테 너무 크다고 하지만 네. 저는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가끔 전화할 때 불편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가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그 디자인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할 때 받으면 네. 너무 커 보이는 짓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또 그게 또 이 핸드폰만의 장점이니까 예.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고려해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니까 후회는 하진 않았는데 얼굴이 작으시긴 한데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 이런 건 없으신가요? 네, 와, 그래서 더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커서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손에 들고 계시거나 뭐 그럴 때? 아니, 뭐 별다른 불편한 점 없어요. 크기도 하지만 얇기도 얇아서 예. 네. 별로 불편한 점 없어요. 휴대는 주로 가방에 넣어서? 네, 가방에도 넣고 주머니에도 넣고 손에도 들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을 때는 좀 어떠세요? 크기는? 겨울에 산 거라서 코트는 예. 주머니가 좀 넓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불편한 점은 없어요. 네. 여름에는? 여름에 이제 가방에 넣거나 들고 다녀야겠죠. 네. 화면 큰 거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시고 네. 다음에 만약에 아직 뭐 많이 2년 정도 남았지만 네. 휴대폰을 교체하실 때도 네. 큰 제품을 선택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겠죠. 왜냐하면 큰 걸 보다가 작은 걸 예. 보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고 보는 것도 약간 틀리니까 네, 큰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예, 오늘은 그 갤럭시 노트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만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큰 화면에 되게 만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가방에 넣고 많이 다루셔서 불편한 점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네, 지하철 6호선 3번판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쓰는 휴대폰에서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트위터 계정 EZ55MIN이나 EZ55MIN@blutter.net 이쪽으로 메일로도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편리하게 쓰시는 그날까지 6호선 3번카 방송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and